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헌혈을 기피하면서 전국적으로 혈액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처럼 헌혈을 하면 실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인지 앵커의 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울산혈액원 이건문 헌혈지원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혈받아야 하는 환자는 많은데 혈액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로 울산 지역에서 작년 대비 헌혈자 수가 한 천여 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울산 혈액원에서 그 적정 보유량 5일치 이하, 3일 이하를 저희가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예. 이 정도면 저희가 그 병원에서 요청한 혈액을 한 절반가량만 공급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이제 계속 이어지면 2월, 3월까지도 이 헌혈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헌혈을 하면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 또 예. 헌혈하는 과정 중에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실제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헌혈에 대한 오해시고요. 오해다. 네. 예. 그 헌혈한 혈액 내에 백혈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백혈구 수가 아주 적은 수량이고요. 예. 또 이제 헌혈을 하시더라도 또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과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울산 혈액원에서는 그 헌혈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 근무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하고 있으며 체열 장비, 헌혈 장소에 대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헌혈에 사용되는 바늘이나 혈액백은 모두 일회용으로 무균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혈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한 이제 실제로 헌혈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헌혈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바이러스 감염자 등의 어떤 그런 분들을 좀 걸러내는 과정이 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울산 혈액원에서는 그 해외 여행 후 1개월이 경과한 하지 않은 모든 여행자에 대해서 헌혈 장소, 헌혈의 집이나 헌혈 버스에 출입을 자제시키고 있고요. 예. 또한 이제 헌혈 참여자들에 대해서 체온 측정을 통해서 이중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진 시에 그 건선 치료제라든지 피부병약, 모발 치료제, 그리고 이제 전립선 치료제 등 헌혈 금지 약물을 복용한 부분은 건강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자료를 저희가 제공받고 있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그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조회가 다 되는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위험 지역을 방문하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1년 내지 3년 정도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들과 기업체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께서는 가까운 헌혈을 방문하여 헌혈을 참여해 주시고 20인 이상 기업체는 울산혈액원에 연락을 주시면 일정 협의를 통해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혈 과연 감염 위험이 있는 것인가 오늘 없다는 생각을 예, 예. 또 확실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울산혈액원 이건문 헌혈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